아예 못하겠다면. 아니요. 우린 다 같이 나갔어. 계속 하냐냐냐 뭐 이런 거. 엄마 애기가 샌드위치로 고백을 해요. 맛있어요. 네. 이렇게. 뭐하라고. Hello guys. Hi. I'm here with Soren and Sinyeon today. We're filming a Truth or Drink. Truth or Drink. Truth or Drink. We asked you for questions and we have them in this little jar, candle jar, and we'll pick it out soon. 일단 짠 합시다. Oh, yay. Some more wine. Wow. Wow. 되게 라이트하다. 오, 진짜 시원하다. 어허.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Alright, 치킨 한 점 하고 갈까요? 아, yeah. 너무 지금 빈속이어서. 맛있겠다. 치킨 하나 먹을게요. 와우. 맛있어? 수원 왕갈비 땡초. 순살. 맛있어. 셋 중에 누가 술이 제일 약한가요? 술 아, 중에? Lowest tolerance? 일단 제일 센 건 예지. 네. 네, 제일 센 건 승현이가 확실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근데 소니 잘 은근히 잘 마셔요. 아, 그래? 은근. 네. 우리 주령이 어떻게 됐죠? I'm okay with like mixing a bunch in one night. 응? No 숙취? No hangover? Yeah, no hangover. So I think on that side of things, I'm like way stronger than some people. 취한 거 봤어요? 취한 거 봤죠. 진짜 귀여워요. 아 진짜? 뭔가 애교 엄청 많아질 것 같아. 엄청 막 약간 혀가 짧아지고 있고. 맞아, 상상돼. 상상돼. 눈이 풀리고. 어. 너가 결정해 주세요. 너가 저 봤으니까. 둘 다. 언니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괜찮아 이거는 뭐, 말고, 뭐 나쁜 거 자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잘 마시는 없죠, 거 없죠. 못 마시는 거 I don't mind. Right. Everyone drink in moderation. Right. Drinking is overrated. 술 너무 술이 왜? 아 뭐야 뭐야. 뭐. 아니 너 뭐라 했어요? 자랑스러운 그게 아니야. 맞아 자랑스럽게 안 생각해도 돼요. 못 마시는 것도 안 부끄러워도 돼요. 어차피 알코올은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맞아. 그냥 다들 적당히 적당한 음주. Yes. Yes. Okay. Let's go. My turn. 아 서로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첫 인상? 첫 인상이요. 저는 일단 빛나 언니는 진짜 카리스마 있고 진짜 카리스마였어. 어 카리스마. 그때 한창 언니가 온 지 얼마 안 됐어 벌써 그런가 한국에 뭔가 미국. 맞아. 느낌의 언니 아, 그런 아, 느낌이 아, 너무 아, 나가지고 아. 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영화에 나올 법한 미국 소녀? 아니 소녀 아니고 이제 딱 그 20대 교포 언니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멋있다 이러면서 막 뭔가 옷도 좀 더 세련된 느낌이고 그래가지고 맞아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기 좀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려웠어. That's what I thought too. 중학교 때 만났으니까 그때 교복 입고 있었는데 맞아. 너무 귀엽고 너무 조그마하고 진짜 다람쥐 같이 머리도 짧고 다람쥐 같은 원숭이 같은 네? 갑자기 다람쥐에서 원숭이로 간다고요? 다람쥐랑 원숭이는 너무 다른데? 뭔가 이미지는 막 이런 다람쥐인데 너가 어쨌든 그 별명이 몽키. 몽키였잖아. 그래서 언니가 지어준 거예요 그거? 어 진짜? 아니 언니가 왜 승몽이냐고 왜 승몽이야? 그래서 아 그냥 그 몽이라는 소리가 귀여워서 저희 제 친구 아빠가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지어주셨다 이러니까 어 그러면은 승몽키? 말하면서 그냥 몽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진짜 내 네, 저 그래서 와, 어디 진짜? 가면 언니가 막 지어줬다 말하는데 오마이갓 새로운 사실이야. 진짜 몰랐어. 그래서 너 인스타그램도 승몽키야? 네. 그냥 oh my god. Everyone just calls her monkey. Even in the when we're in the team CLC, everyone just calls monkey, monkey, monkey. 뭐 이러고. 언니가. 그래도 오빠도 monkey, monkey, monkey. I gave her the nickname. Yeah. Oh, I did not know that. 제가 찾아준 거예요. 좋아요. 진짜 많았네요. 정말요. 승현이가 항상
먼저 다가와주고 막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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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물어보고 막 화장도 해달라 그러고 맞아. 막 오히려 먼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친해지기 쉬웠지. 맞아, 되게 엄청 밝았어요. 맞아 맞아. 소울은 이제 주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울이 들어온 거야. 소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곧 들어온다. 근데 언제 들어오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주간 평가를 다 하고 막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소울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slow motion을 불렀어. 크레인은 slow motion. 오 맞네 맞네. 나왔어. 맞네 맞네. 근데 진짜 그때 자신감이 넘쳤어. 완전.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like 처음 연습생 했던 거라고 못 믿게 써가지고 she was like she just came in, she's like singing like 하나도 안 떨리고 왜냐면 우리는 엄청 떨잖아. 그치, 그치, 당연히 그치, 엄청 그치. 떨리는데 she was like slow motion take my time. 와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 나도 갑자기 나도 I totally forgot about that scene in yeah, my life. I was like 와 wow, 멋있다. Yeah, 진짜 멋있다. 그때 내가 봤을 때 내가 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 몰랐으니까. 모르고 그냥 뭐 부르려고 하니까 부르고. 맞아. 그냥 몰랐지. 그래서 그냥 그때가 제일 좋았지. 오히려 지금이 더 겁이 많아져. 다 그래. 와 한국말 진짜 잘한다. 아니 느끼는데 너무 잘해. 진짜 미쳤어. 아니 왜냐면 처음 한국 왔을 때 잘 못했잖아. 아예 못했죠. 아예 못했고 그래서 그때 항상 막 약간 언니 찾은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은 그때 큐브에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가지고. 나도 영어로 말 걸어. 근데 너도 유난히 많이 하긴 했어. 승현이도 약간 되게 막 courageous 하게 와가지고 바로 막 Hey, Soul, Hey, Yeah, Let's go, go, go. 새로운 회사 들어갈 계획이에요? 오. 아니면 이제 아이돌 안 할 건가요? 일단 아이돌을 지금 뭐 시작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팀이 있고 아이돌은 영원한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일단 뭔가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죠.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휴식 시간이 필요했고 뭔가 생각 정리도 필요했고 해서 그런 상태고 이제 저랑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고 싶어요. 잘하시세요. 찾고 싶습니다.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놓치지 마세요. I recently signed with a new company and I've released two singles already this year. It's been a really good opportunity and experience because I've been working in front and the back, so I have more control with my music, with the concept, with music video, with everything I do. At the end of the day, I am still an idol. I might not be doing K-pop music, but like as a base. Still, I don't know, still an idol, I guess, yeah. Yeah, you're good at that. I guess so, yeah. Being an idol. 저는 이제 나이가... 나이가 그래? 서른이어가지고요. 뭔가 음악이 할 기회가 있으면 생각은 있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회사를 들어가고 꾀꼬리 같은 그... Your voice. Yeah, voice. 회사를 들어가서 뭔가 정식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계획이 없는. 매니저나 회사에게 어디 가는지 거짓말한 적 있나요? 많죠. 많죠. 장난해요? 엄청 많아요. 와, 뭐 있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일단 저희 다섯 명에서 다 같이 살았을 때 여자 매니저분이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는 여자 매니저분이 자고 계실 때 몰래 나가서 클럽 간 적 있어요. 오, 다 그런가 봐. 야, 우리 다 봤지. 아니, 저 I guess I like 기본인가 봐. 그러니까 사실 클럽을 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스무 살 초반 특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참 놀 때인데 뭔가 너무 억압받고 막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더 가고 싶은 거지. 아, 왜 못 가게? 왜 못 나가게?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터질 때가 있잖아요. 일탈하고 싶다. 맞았어, 우리. 그래서
저랑 손이랑 기억나는 게 우리 다 오늘 연습도 열심히 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진짜? 하루 종일 연습하고 뭔가 보상받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나가서 놀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어떻게 나가지? 하다가 저희도 매니저분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하필 또 보통 그런 거 같은데 매니저분들이 방이 신발장 앞이거나 맞아 방문 앞이에요 그러면 바로 들리니까 그래서 그때 막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물소리 틀어놓고 뭐 드라이기 틀어놓고 드라이기 소리 틀어놓고 신발 안 신고 신발 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나가가지고 이제 이제 꺼져도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나갔어 아 둘이만 나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둘이 나갔을 때도 있었고 다른 멤버들이 이제 약간 도와주고 그러면 멤버들 다 같이 나갔었죠? 아 다 같이 없어요 그거 너무 같이, 이제 같이 나가면 걸리니까 안 나갔지. 우린 다 같이 나갔어. 안 걸렸어요? 중간에? 안 걸렸어. 안 걸렸다고요? 아니 걸릴 줄 알았거든? 그냥 어떻게 안 걸려? 나가면서 아 걸리겠다 어때? 막 그냥 모른 척 한 걸 수도 있어. 모르겠어 지금까지. 대박. 근데 성공적으로 나갔다 맞습니다. 네, 우리 왜 해본 적이 없을까? 근데 너희들은 7명이잖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너무 리스크가 커. 첫 키스는 언제였나요? 오케이. 첫 키스 나 되게 늦게 한 것 같은데? 와우! 언니, 우리 언니의 첫 키스 한번 들어볼까요? 그니까, 들어보던 거 같네. 첫 키스가 그거죠? 프렌치 키스? 그쵸? 그건 츄다, 츄. Not cute. 와우. Kiss, kiss. 야야야. 저는 고1 때. 오. 고1 때가 몇 살이지? International age 15. Oh, okay, yeah. Okay. I was 15. My first kiss was also 15. 15? Yeah. 너, 그래? 왜요? 뭐야, 너? 아니, 생각하고 있었어. 뭐야? 저요? 저는 언제지? 저는... 갑자기 막... 열 막... 아니. 저는 좀 당한 거예요. 당했어! 그러니까... French kiss를 당했어! 어떻게 당해? 덥네. 어떻게 당해? 날씨가 더운 거야. 말 잘해봐. 중1. 중1? 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몇 살이지, 중1? 중1. 14살. 유표한테? 뭐라고? 네, 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좀. 당했어.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뭐, 좋았지만. 아니, 나도 중학교 때 할 뻔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땐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이 어쨌든 하려고 했는데 나 끝까지 이러고 있잖아. 입에 힘 막 주고 못 들어오게. 못 하겠는 거야. 아 귀여워. 아, 진짜. 아 엄마 아빠가 이거 볼 텐데. 쏘다. 연습생 생활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거의 365일 중에 한 361일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큐브 때 같이 연습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 아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 그때 딱 재밌었지요. 되게 재밌었던 행복하겠지.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 친하게 잘 다 친하겠지. 맞아. 다 그리고 뭐 남자애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진짜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나는 특히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에 가족이나 친구들 없고 이제 내가 또 숙소 생활을 했으니까 의지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애들이 다 착해가지고 되게 빨리 친해지고 서로 의지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치. 나는 굉장히 재밌었어.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수도 있고 막 노래도 맞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또 일어도 배우고 막 운동도 배우고 이러니까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런 건 세계적으로 딱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 맞아. 근데 그런 불안감은 항상 있지. 그치. 진짜. 뭔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랑 그 압박감. 잘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거 항상 도전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전하고 새로운 거 하고. 저는 데뷔 딱 전에. 나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고 자유가 아예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Zayu, what is 자유? 진짜 그냥 공중전화로 막 전화하고. 폴더폰도 안 줬어? 아예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그냥 진짜 회사, 헬스장, 집. 그러니까 숙소. 회사, 헬스장, 숙소 이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죠. 맞아. 맞아. 데뷔 전이 제일 힘든 거 같아. 에이, 그렇지. 그렇습니다. 짠. 되게 짠. 활동한 곡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곡? 아, 싫어하는 곡? Least favorite song that you promoted. 저는 저만 좀 알게요. 와, 바로 나오네? 아니, 저는 네, 예뻐지게. 아! 예뻐지게? 왜? 아니, 그때도 되게 힘들었었던 게 너무 큐트하고 너무 밝고 너무 막 소녀 근데 잘했어. 사랑스럽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귀여운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진이나 우빈이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애들. 뭐 소니나. 저 친구들은 그냥 뭐 표정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 나는 이만큼 노력을 해야 맞아. 그런 느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 근데 열심히 했죠. 뭐 겁나 막 세상에서 머리 제일 귀엽게 해주세요 선생님 말하면서 똥머리 막 이렇게 하고 왕리본 달고 맞아. 난리를 치고 막 했죠. 맞아. 왜냐면 연습생 생활 때도 우리는 좀 더 그런 거 안 가니까 사실 섹시하거나 막 파워풀한 거를 더 좋아하긴 맞아, 했잖아. 맞아. 근데 그런 건 더 심해졌어 조금씩. 그러니까 데뷔 초부터 갑자기 2집 더 밝아지고 3집 더 귀여워지고 그러면서 4집 아니야였다가 이제 도깨비 때 확 이렇게 하긴 했지만 와 아니야니야에서 도깨비 네. 넘어간 거야? 네. 네 대박이죠. 근데 도깨비 했을 때 it was like oh yes this is this is right this is what I was waiting for 이런 거였어. 너도 솔직히 도깨비 이거지 약간 이거지 맞아 이거로 춤추고 재밌고 네 어쨌든 저는 예뻐지게였던 것 같아요. 나도 예뻐지게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해놓으면은 완전 센 노래 계속 하면 그거는 느낌 좀 다른데 이거는 계속 아냐냐냐 막 이러면서 진짜 몇 시간 동안 매일매일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디테일도 귀여운 춤을 막 디테일 잡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힐도 되게 힘들었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네, 좋아요. 나도 노래가 싫다는 건 없었는데 So Wonderful 활동을 할 때가 그냥 제일 우리가 안 행복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정신적으로. 그때 막 데뷔한 지 1년 좀 넘었나? 그때 얼마 안 됐던 시기였는데 우리가 다섯 명 다 그때 진짜 에너지도 진짜 없고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컨디션이랑 그때 기분이랑 그때가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So Wonderful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갔어. 회사에서 이제 와우.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다시 연습생을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고 약간 전체적으로 맞아. 팀이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뭔가 의지 없다 생각하고 맞아 그때 우리 궁금해 끝나고 다시 연습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 멤버 같이 들어와서 이제 에이키랑 은빈이가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예뻐지게 시작이었고 맞아 그래서 저희도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야? 바늘. 바늘. My handwriting is trash. 인생의 바늘 아이돌 연습생 생활로 쓴 건 후회하냐고. 인생의 바늘 아이돌 연습생 생활로 쓴 걸 후회하나요? 오케이. 야, 이거는 최고야. 됐어. 후회는 안 한. 후회는 안 해. 한 번도 한 적 없는. 아니 한 번은. 나 후회 안 한데? 아 나 후회하진 않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뭘 했을까?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나도. 운동선수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 몸을 움직이는 걸 일단 너무 좋아하고. 약간 그. 정신을 여기 끝까지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정신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육대에서 제가 리듬체조 잠깐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선수들 진짜 준비하는 했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그래도 계속 뭔가 재밌었어요. 진짜 잘했어요. 내 안에서 진짜 뭔가 막 이게 막 끌어오르면서 그때 제일 잘했어. 너무 잘 어울렸어. 그런 막
그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과 사귀어본 적 있나요? 하하하하. 내 답변이 제일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요. 오, 이렇게 빨리 빠지신다. 아니, 왜냐면 진짜? 나는 진짜 뭐 재밌는 스토리가 없어. 나는 얘기가 없어. 왜냐면 네, 저는 사귀어본 적이 없습니다. 썸 타본 적, 이렇게 잠깐 진짜 한 몇 주 썸 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얘기를 이미 다 해서 다 아시겠지만 6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만날 리스펙했지.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어쨌든 헤어지고 나서 잠깐 썸 탄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진짜로 사귀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연예인이랑 사귀어본 적이 아예 없어요. 뭐? 야,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다. 없어요, 손이. 아, 근데 손도 그때 장거리 연애하고 있었어. 맞아. 저는 아예 없었어요. 끝? 썸도 없었어? 썸도? 썸도? 없었네? 없었어요. 그게 왜요? 그냥 좀 연예인들한테 매력을 못 느껴? I think that for me, I have a lot of like, I do have celebrity friends, but because I'm very, my personality, I'm very like manly. So when I meet like, other male celebrities, they just think of me as like yo bro, like they would use like, oh yo, what's up, like, you know, I've become that type of friend more than like, yeah, 좀 털털해서 인기 많지. 인기 너무 그 털털함 그 이상을 못 봤네. 그러니까 눈이 없네. 그 이상의 그 귀여움과 섹시함과 눈이 없어.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야. 뭘 웃으세요? 몽키는요. 아니, 저는 몽키는요. 너는요. 저는 사랑 빼면 시체여서 저는 진짜 사랑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을. 와요. 그리고 질문이 아니거든요. 신기해. 그렇다고요. 일단 그렇고 저는 일단 뭐 있고요. 있는데 그거는 뭐 둘 다 연예인이 아닐 때 인연이 됐었다가 둘 다 연예인이 된 케이스. 한 번밖에 없어요? 있어요 그냥.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맛있어요. 네. 아니 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리스펙트입니다. 사랑 커리어. 맞아요. 사랑 커리어. 자, 마지막 질문. 인기가요. 인기가요 샌드위치로 번호를 준 적 있냐? 받은 적 있냐? 받은 적. 아니 그런 거 누가 하냐고. 누가 인기가요 샌드위치로 고백을 해요. 뻔하게 누가 하냐고. 그럼. 없고요. 궁금했어 진짜.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해요. 진짜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있나? 그런 거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짜증나네 갑자기. 아니 작가님이 저한테 쪽지를 이런 이렇게 해서 쪽지를 갑자기 이거 매니저 오빠 안 보게 하고 집 가서 읽어 이러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참아. 그 라디오 1시간 하고 그 집 가는 길에 1시간 있고 그냥 라디오 부스 안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서 봤는데 밖에서 작가님 읽지 말라고 그래서 뭐야? 더 읽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했는데 번호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설레잖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그거 읽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뭐 궁금해서 못 참았다 이러니까 그 유신이 같아져. 유신이 갖다 주라고. 왜냐면 나는 그 내내 나한테 준 건 줄 알고 설렜어. 설렜지. 설렜겠지. 아 너무 열받아서. 아니 유진이 없었어 거기? 야 저만 갔어요 그때 그 라디오를. 근데 이게 누군지 몰라요. 아 번호만 누군지 모른다고? 누군지 안 알려줬어? 번호만 준 거구나. 그래서 문자 했어? 이거 왜 알고 있지? 했어?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돌들은 아마 다 연애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인데 다 연애해야죠.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사랑도 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게 같이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veryone, thanks for watching. Please look forward to Soren and Seungyeon's activity. Soren's killing it. She's killing it. Seungyeon, I'm not worried about at all because she's like one of the best dancers I know. I believe in her. She's gonna do great. Yes, please continue to support them and love them. And yes. All right, guy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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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 Cheers. Bye.